주거비가 폭등하면 서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월 평균 소득이 150만 원이 안 되는 가구가 전체의 20%나 됩니다. 이 가구들이 만약 서울에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구하고 나면 생활비는 달랑 100만 원만 남게 됩니다.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3%가 넘는 것인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정도면 국가가 나서야 할 사, 즉 국가의 책임으로 본다고 합니다. 김세범 PD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평당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반포동 이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의 전세가는 9억 원 선. 월세도 보증금 1억 원에 월 3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실제 거래된 7층의 월세 계약이 그렇습니다. 방 세 칸에 화장실이 두 개라고는 하지만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예. 파우더 룸하고 옷장하고 안쪽에 샤워 부스 세면대까지. 월 300만 원 안팎의 월세를 감당하면서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주로 개인 사업자나 고액 연봉자들입니다. 자기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 상가에서 임대 소득이 나오신 분들, 그다음 고액 연봉자들이 자기들이 집이 있는데 애들 학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 오신 분들. 이 아파트의 임대료를 3.3제곱미터, 즉 평당 기준으로 따져봤습니다. 3.3제곱미터당 19만 원 수준입니다. 이 최고급 아파트와 주거 환경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관악구의 한 옥탑방을 비교해봤습니다. 침대 하나와 책상, 옷을 내려두니 빈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이는 이 옥탑방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면적은 13제곱미터입니다. 3.3제곱미터당 임대료는 14만 원. 반포의 최고급 아파트와 비교해도 평당 임대료는 불과 5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주거의 질은 극과 극입니다. 공간이 어떠신가요? 작은 편이에요. 금액 대비해선? 같은 돈으로 더 넓은 집을 빌릴 수는 없는 것일까? 취재진은 또 다른 월세집을 찾아봤습니다. 동작구에서 찾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50만 원짜리 월세집. 이 집은 옥탑방보다는 넓었지만 반지하입니다. 창문을 열면 건물 벽이고 또 다른 창문으론 눈높이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블럭이 보입니다. 이곳의 임대료를 3.3제곱미터 기준으로 따지면 9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른바 평당 임대료로 따지면 옥탑방보다 싸기는 하지만 여기는 햇빛을 보기가 힘듭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이지만 재산이 별로 없는 월세 세입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월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가격 자체는 변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뭐 주거의 질이 굉장히 나쁘다라든지 그러니까 고시원 가격,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이제 원룸이나 이런 걸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 월세금인데 현재는 뭐 고시원 정도밖에 못 얻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부분 굉장히 좀 많은 이제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서 거의 이제 주택 가격, 매매 가격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 버리면 결국은 이제 저소득층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월세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입니다. 2015년 2분기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430여만 원. 그러나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은 15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이 20%의 가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한 칸에 산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 월세 50만 원을 내면 남는 돈은 1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근 책정한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166만 8천 원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어느 정도에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뭐 25%가 넘어가면 그 정책 대상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벌어서 임대료랑 그 뭐 기본 난방비 이런 걸로 25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 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국가가 그 사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월 소득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은 2014년 현재 평균 20%를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자신의 소득 내에서 주거비 상승분을 감내하지 못하면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23조 원이었던 은행권의 전세 대출은 2014년 말 현재 35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도 끊임없이 증가해 이제 107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가계부채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증가하는 것보다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고요. 어떻게든 소득, 즉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 뉴스타파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 20평형대 185가구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원대 중반, 현재 매매가는 4억 원 안팎입니다. 최근 서울 지역에 들어선 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축에 속합니다. 매매보다는 전세를 그렇게 원하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전세 물건이 계속 귀하고 또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자 그러면서 이참 또 대출 그런 부분도 지금 많이 해주고. 실제로 이 아파트의 20평형대인 185가구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구가 139가구나 됐습니다. 전체 75.1%가 빚을 내서 집을 샀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빌린 돈은 평균 2억여 원. 현재 매매가가 4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아파트 시세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떠안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8가구는 8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들이었습니다. 전세난에 지친 30대들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받고 있는 이런 흐름은 일반적인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주요 연령대 가운데 30대의 가계부채는 평균 800만 원이나 증가해 5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부채 증가액이 가장 적었던 40대에 비해 8배나 폭증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빚을 떠안고 집을 산 30대들은 스스로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대출을 껴서 집 사죠. 집이 한두 푼 아니니까. 전세금도 못다 보니까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가 높으니까. 전세가 7, 80% 차지하니까 차라리 거기서 몇 천만 더 붙으면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전세 보증금은 폭등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못 구해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사실상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안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빚을 더 내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